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기독교인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특별히 지금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25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역사의 분기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과 살 것인가, 김일성과 살 것인가, 한번 선택해보라.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 한번 선택해보라. 그때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70년 동안 살아봤더니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자랑스러운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나라지만, 미안하지만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불량 국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과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남로당의 찌꺼기들이 연합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4.3 사건에 가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에 5,300만을 놓고 북한에 2,500만을 놓고 선전포고를 한 선전포고의 문장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내질렀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 이 말을 잘 해독하셔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 남로당들이 꿈을 꿨던 꿈이 우리의 꿈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논쟁이 심각하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동기가 일어난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반드시 선포하기를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죄 없는 양민들이 학살된 것은 국가가 보상해야죠.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문재인은 아예 뿌리 자체를 뒤집어서 우리 한민족 7천만, 해외 동포 850만 전체를 향하여 반역의 선언을 한 것이 뭐냐? 제주도 무장폭동이 일어난 남로당의 그 정신이 우리의 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꿈. 그러면 남로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면 대한민국은 다 북한 같은 나라로 가야 된다 하는 선전포고가 문재인의 선전포고입니다. 기자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시간 관계 없이 저하고 한번 토론해 보실래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반역,
국가 반역자의 선전포고를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주력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건 주사파 정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저지해야 될 국민의힘 정당은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만 하고 싸움만 하고 앉았으니, 내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 겁니다. 겨우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자들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정권교체를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고 겨우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5년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5년 후에 아니고 반대로 1년 후 돌아오는 총선에서 자유우파 국회의원들이 과반수를 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그날로부터 끝이 난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당에다가 단호히 요구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요구하냐 하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을 보면 남한은 박헌영의 남로당이 점령했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북한을 완전히 점령할 때에 그때의 유일한 희망인 기독교인들이 오판을 했습니다. 김일성 외삼촌인 강양국 목사를 데리고 와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선동하니까 최고의 그때 목사인 부흥사 김익두가 속아서 넘어가서 김일성의 손을 잡고 북한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북한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속아 넘어갈 때에 젊은 목사인 한경직 목사는 이것은 아니다 판단하여,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실수를 했습니다. 95%의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하니까 젊은 목사가 뭐 힘이 있어요? 할 수 없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 후에 새벽마다 통곡하고 울었다 그럽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왜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는가. 그 후에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북한을 틀어지는 걸 보고, 야 나는 두 번째는 질 수 없다, 김일성 저놈을 내가 없애야겠다 해서 세상과 교회를 합하여 남북한 다 합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이후로 최초로 기독교 민주당이란 당을 북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당입니다. 김하식 목사와 함께 한경직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김일성과 싸우려고.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 순교당합니다. 빨리 싸울 시간을 벌기 위하여 남한으로 피하여 가세요. 나도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에 내려왔더니, 김일성을 피하여 내려왔더니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가지고 국민들의 78%를 선동하여 틀어지고 있어서 제주도로 도망갈까? 제주도는 김달산 이덕구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일으켜 하와이로 갈까? 얘라 목사가 자기 혼자 살려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있을 수 없다. 난 여기서 순교하리라. 그리하여 두 번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만든 겁니다.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매주일마다 오제도 특별검사 영락교회 장로님을 주일마다 가르치고, 박헌영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그리하여 결국 정판사 사건을 미행해서 잡아서 이 박헌영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대한민국이 살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이 한경지기가 어찌하여 정치의 일선에 나와서 북한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남한에서는 기독교 사회당, 기사당 왜 만들었을까요? 이분은 브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할 때는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한경직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여 정치하는 걸 보니까 이건 당만 자유당이지 속성은 기독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체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에다가 갖다 바쳐서 기독당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건 목사님이 저와 장경동 목사를 불러서 반드시 대한민국 없어진다. 20년 전입니다. 반드시 한국교회 없어진다. 두 젊은 목사가 빨리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 국회의원 두 명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야 국가가 살 수 있다. 하여 저희들은 원로들의 뜻을 받들어 행동대원으로 25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선거했더니 26만 표, 두 번째 했더니 32만 표, 세 번째 선거했더니 44만 표, 12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4.15 총선 바로 전 선거에서 드디어 분기점이 넘었습니다. 77만을 때렸습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이제 당원이 100만 명 가까이가 확보된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선관위 가서 조사해 보세요. 기자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진행하던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 문재인 세력이 국민들을 사기를 쳐서 진행했던 이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에서 모여서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 또 응천스님을 비롯하여 불교 세력과 천주교 세력이 함께 연합해서 5년 동안 투쟁을 해서 우리가 드디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서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일에 가장 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깊은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저는 몇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 지키기 그리고 종북 주사파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전략상 저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민노총에다 간첩을 3명 심어놨습니다. 정교조에다 3명 심어놨습니다. 10년 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보좌관들 중에 두 명을 우리가 간첩을 심어놨습니다. 왜? 저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저한테 보고서가 왔는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언론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왔느냐? 저쪽은요, 주일학교 애들부터 정치인까지 전체가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우파는요, 각자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가 오기를, 자, 돌아오는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6개월 안에 연방제로 간다. 이걸 결의한 것입니다.
한번 언론인 여러분 취재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처럼 다시 탄핵시킨다. 1년 안에. 이 전략이 9월 달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행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그 표가 뭐냐? 체제 대전환입니다. 들어보셨죠? 노동단체가 노동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시설 그걸 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든지 가문에 와서 난동을 부르든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노동단체, 정교조, 또 좌파시민단체 이들의 세력이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이걸 공개 선언하고 예행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입니다. 그럼 체제를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체제에서 무슨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냐?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지요. 자유민주 체제를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자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오늘까지 계속하여 그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제 대전환으로. 이런 것을 문재인은 저쪽의 최고의 두령으로서 남노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민노총은 체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전포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이 속아서 도대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길어봤자 5년 아니면 1년 후에 총선에서 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지구촌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 우파 안에 속한 국민의힘 정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강훈 목사를 비난하고 정치 목사 왜 목회만 하지 왜 정치에 가입해 이게요 도대체가 이 국민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기자님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계속 기자님들이 전달하니까 부산에서 오신 고신대 교수님 이성구 박사님을 잠깐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고신대 교수 하셨죠? 네네. 골 때리는 고신척 영국에서 공부하셨죠? 네네. 자,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칼빈주의, 아브람 카이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람 카이퍼는 신학자이지만은 화란의 수상을 지난 정치 전면에 섰던 분입니다. 칼빈주의의 대명사인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다. 목사여 신학자도 아무리 해도 세상이 안 바뀌니까 결국 끝에 가서 제네바 시장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으로 로마 천주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시 전체를 다스리는 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리고는 제네바 대학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나라를 성경적인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인물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분입니다. 네. 서현 박사님 오셨나요? 잠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총신대에서 일생 교수를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쓴 영국에서 논문은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신학자입니다.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예. 지금 정강훈 목사가 정치한다고 온 대한민국이, 그것도 자유우파 국민들까지, 더 좁혀 말하면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를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교회 정치하면 안 됩니까? 방금 전에 우리 이성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성직자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유럽 구라파 2000년의 역사가 예. 기독교 정치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지금 선진국의 대부분이, 심지어 미국까지 기독교 문화권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자, 유럽 교회가 타락하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청교도죠. 예, 예. 청교도가 미국 가서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예. 정치 시스템을 만들 때 예. 보스턴에서 예, 예.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 제도, 또 민주당, 공화당, 이거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준 거 아시죠? 예, 예. 보스턴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평신도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그리하여 미국은 아예 교회가 미국 전체의 정치 제도를 만들어줬고, 지금도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게 단임 목사 가지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우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정당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한국 교회가 왜 정치하냐? 예배당에 죽으려 앉아서 기도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성직자는, 특히 목사는 그 일에 선두에 서서 그 일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경직 목사님, 동양의 성자인 한경직 목사님 정신과 조용기, 김정곤 목사님의 정신과 지금도 살아계시는 최고의 원로들, 한기총의 길자연, 이용규, 지덕, 이광선, 이 어른들의 정신과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이 오매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장길 목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를 고립화시키기 위하여 광화문 운동한 전체도 다 정광훈, 정광훈 하는데, 정광훈이가 광화문에 사람들을 저렇게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자, 광화문에 모인 영상을 잠깐 한번, 이건 내가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만나서 보여준 영상입니다. 내가 상원의원들 11명 만나서 이것을 다 보여준 사건인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 해봅시다.
제가 이 영상을 상원님들에게 보여줬을 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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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너가 했냐? 봐라, 영상에 내가 앞에서 연설하고 있지 않냐? 상원의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얼마 후면 미국 가서 상하원 양 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가서 연설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나는가. 제가 미리 가서 공작 다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딱 분리시켜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누굽니까? 북한의 짓입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의 모든 진지를 점령을 다 했습니다. 언론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북한 언론입니다. 북한 언론. 정치, 국회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북한이 시킨 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내 실력으로는요 천명도 못 불러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 그동안 저는 복음운동하면서 끈끈한 사람과의 관계를 각 도시별로 부산에 있는 최홍준, 또 포항의 정연수 최고입니다. 경북대구의 김승동, 대전의 장경동, 서울의 또 장학일, 평택의 강은식 할 것 없습니다. 나하고 30년 친구인데 이들이 저와 함께 생명을 걸고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학일 목사하고 나하고 분리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이상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네,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저는 41년 직입니다. 41년 직.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등과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보수가 연합되고 하나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내기 위해서 굳게 싸우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을까? 이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가 될 때가 되었구나. 한 민족이 되어질 때가 되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우리의 보수 세력과 그리고 진보 갈등과 범민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갈라놓는 데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G2국가로 나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기독교가 밑받침이 되겠습니다. 그 사역에 적극으로 돕겠습니다. 만세! 자, 지나간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사기. 왜 그런가? 저쪽에서 선거하는 주제가 뭐냐? 평화협정. 자, 프랜카드 띄워주세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뒤에다가 선악가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전쟁 없이 통일하는 연방제로 가자. 자, 이겁니다. 이충문 박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선거가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사기. 왜? 국민들의 절반을 사기친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이충근 박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네. 왜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은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네. 이것이 왜 사기인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 무수히 많은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빅토르 쉐블리에즈라는 그 프랑스 소설가가, 아주 역사에 심취한 소설가가 1860년까지 기원 1500년부터 평화협정 개수를 다 쉬어봤더니 8000개가 있었습니다. 8000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백 개의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8000개가 하나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를 전부 다 이제 이 협정을 맺는 당사국들이 앞으로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맺었는데 평화의 유지기간이 2년에 불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평화협정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느냐?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데 이거를 그 사람 미군을 가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다 아니까 평화협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꾸며서 종전협정, 평화협정 맺으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북한이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미군은 나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꼼수가 숨어있는 저 용어를 저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평화협정이 좋은 것을 알고 투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가, 그 선거가 잘못된 선거일 수 있다, 속임수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 국민의 절반이 걸려든 거예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1614만 표가 바로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사기입니다. 사기. 그 후에 네. 선거 전후에 하여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에게 박사님이 그러니까, 한번 알아봤죠. 예, 예. 왜 이재명을 찍었느냐. 네네. 우리 그러면 국민,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 네네. 이재명의 신앙이요 사상이요 이념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동의하는가 물었더니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네네. 나왔습니까? 예, 사실은 그 선거하기 직전입니다. 선거가 이제 작년 3월 9일인데 그 전에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아주 유수의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국민들이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를 찍겠다는 사람들, 즉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 93.9%가 주한미군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인데도 어찌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주장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세워서 특별히 뒤에 선악과를 붙여서 연방제로 가자, 여기에 국민의 절반이 찍게 했다면 이거는 사기인 것입니다. 사기. 자, 황준선 장군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에게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동의하는 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봤어요. 주한미군 철수 기자님들 중에 없어요? 그러면 괜히 중립을 취하지 마세요. 솔직히 해야 돼. 사람은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기자들 중에 다 손드시네요. 기자들이. 내가 기자님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기자님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이쪽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 별 3개 3스타 출신이고 1군단장을 하셨고 정말로 군대에서 생명을 바쳐 봉사하시고 몇 년 전에 제대했습니다. 한미연합사에서 또 근무했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모든 선진국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들이 어디겠습니까? 예. 주한미군들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큰 규모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1위가 일본입니다. 2위가 독일입니다. 3위가 우리입니다. 4위가 이탈리아입니다. 5위가 영국입니다. 다 보십시오. 왜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이겼지만은 폐허가 된 그 잿더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6.25를 또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에 올라설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안보에 들어갈, 군사 대비에 들어갈 그 규모의 예산을 미국이 담당한 겁니다. 미군들이 담당합니다. 그 예산을 경제성장으로 돌려서 지금 전부 세계 탑5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세계 6, 7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미군이 있다가 철수했습니다. 전부 예외 없이 아주 망했습니다.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아프간이 그렇습니다. 이런데 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동맹을 상처를 주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는 김일성이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계속된 주장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런 북한에게 유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주한미군은 우리가 앞으로 한미동맹을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G20 국가 중에서 미국과 친한 나라가 18개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김학성 교수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학자 제1권위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나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조문만 존재하지 실제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9.19 군사 합의를 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을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미동맹을 완화시켰다. 한미동맹에 흠을 주는 것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반헌법적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할 때 연방제 통일을 우리 헌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남북한의 통일만을 가능하도록 헌법은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헌법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이 통일을 지향하는 것도 헌법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반헌법적인 행태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을 남로당 반란의 본질을 갖고 있는 제주 4.3을 민주항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에 반헌법적 작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로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문재인을 발언했다면 네. 헌법으로 적용하면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겁니다. 이겁니다, 목사님. 저거 좀 보여주시죠, 한번. 네. 나중에. 자, 이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정치 세력 또 민노총, 정교조, 좌파시민단체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은 벌써 이미 오래 전이고, 헌법에 대한 용어 자체도 다 비틀어놨고, 국민을 인민으로, 국민을 사람으로, 대중 국민들이 쓰는 말 자체까지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내야 될 국민의힘 정당의 저 정치 세력들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지켜낼 생각도 안 하고, 내부 싸움이나 하고 총질이나 하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가문이 들어가서 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니들 여기 들어오지 마. 왜? 이제 우리 다시 공천 받아서 줄서기 해서 4년 동안 국회의원 잘 먹고 살라고 하는데 왜 강화문 애국 세력이 왜 여기 들어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주면 더 좋고, 또 아니면 우리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왜 정치인 몇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고 또 사기치려고? 절대로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를 하면 좋은데, 이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적용해가 어려워요. 왜? 역선택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선거 할 때, 후보자 선발할 때, 또 지난 바로 당 대표 선거 할 때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선발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당원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수용하시면,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문을 중심하여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에 있는 각 정계 계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준석 전 당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친박 쪽에 있는 박근혜 세력, 친박, 친이 세력에 있는 이명박 세력을 비롯하여 각 모든 진지의 사람들과 또 광화문의 안보 세력 대표, 그 다음에 자유시민 대표, 여성 대표 하여 저는 사회만 볼 테니까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국민 통합 연석회의를 한번 하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헌법을 공유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유파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을 해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을 개편하고, 저희는 스스로 개편할 힘이 없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이낙연, 정세균, 현재 국회의장 되시는 김진표, 전통적 민주당 세력, 그분들은 종북 좌파가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간 이재명 이쪽 계열들과 새로 정당을 창당해서 건전한 정당이 되어주기를 저희들이 밀어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응천스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게 마치 뭐 기독교만 이렇게 앞장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은 종교와 관계없이 지금 자꾸 정마운 목사 혼자를 분리 독립 왕따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불교하고 또 나하고 자꾸 싸움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스님하고 나하고 싸움 한번 하실래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5년간 나라를 망하고 망하게 할 때에 문재인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한국 교회 기독교는 반성해야 하고 불교계도 반성해야 하고 한국 천주교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있어야 종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님이지만 정광훈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불교계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호국이 호법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 진리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따라서 구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과 불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이 종교가 맞나? 천주교 지도자들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네. 네, 프랜카드 잠깐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 정돈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프랜카드를 10만 장을 찍어서 전국에 집집마다 대문 앞에 다 붙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첫째 적화통일 이게 연방제 통일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 선수가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 반대로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G2국가 경제성장 30년 동안 20% 이상 성장해요. 국가를 자유통일을 해서 G2국가로 가는 것을 이끄는 우리의 대표 선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1년 후에 총선에서 격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겨줘서 되겠습니까? 정치가 되는 이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하여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받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자, 예고해드린 대로 질의하실 분은 거수를 하시고 소속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면 정광훈 목사님께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SBS입니다. 뭐 앞서 기자회견 공지해 주실 때 네. 국민의힘과 결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용 보면 네. 이게 정확히는 뭐 국민의힘 현 지도부와의 결별을 말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전국민 국민의힘 당원가입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SBS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최초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번에 기자회견 하는 것을 풀 영상을 다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BS에서도 제 기자회견을 풀로 최초로 다 올려주셔서 KBS 기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오늘도 이 기자회견을 가감 없이 풀로 다 올려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사실 그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200석 할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 정당에 몇몇 사람들이 공천 줄 세우기 해가지고 자기 정치 세력과 구축해서 장난치냐 이거야. 이것도 해줄 용기가 있냐? 한번 심도 있게 자기들이 연구해서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독자정당 창당을 내가 한두 줄 미루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이상 우리 강화문 자유 우파 기독교 세력 불교 세력 합하여 이미 벌써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경직 김중곤 조영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기존 기독당이 현재 당원이 100만이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200만만 더 추가하여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면 자유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주면 반드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유통일까지 해줄 줄 믿고 제가 당원 모집에 최소한대로 가속도를 붙여서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은 몇 주일 동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시죠.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너무 설명을 잘해서 아마 질문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앞에 계십니다. 네, 저 JTBC인데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당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고 지도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시고 그 특정 목회자의 그런 지위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김기현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반복해서 공천권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그 국민의힘의 당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국민의힘의 당무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의 구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요 지금 이번에 송영길처럼 또 돈봉투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게 정당입니까? 돈봉투 뿌려가지고 막 다 해서 사서 정당 운영하는 게 저게 정상이냐고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공천권을 국민의힘 정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무에 관여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이 질문해서 감사드리는데 JTBC는 몇 가지 용어를 좀 수정해 주십시오. 첫째,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 하고 있다. 제발 좀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JTBC 내가 다 듣거든요, 방송을. 그 다음에 뭐냐, 청강훈 목사가 세상의 주민들을 협박하여 돈 500억을 착취했다. JTBC에서 그렇게 방송했죠. 그거 취소하시고. 또 하나, 내가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1000억도 더 받아야 될 것을 500억에 계약을 했더니 이번엔 또 뭐라 그러냐,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뺏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JTBC 방송 듣고 열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아내, 나 우리 교회 이 자리 계속 존치할 거야.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시설은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난 이거 하겠다 했더니 이번엔 JTBC에서 뭐라고 또 나를 공격하냐, 반대로 뭐라 그러냐면, 정강욱 목사가 또 자기 교회를 안 비워주고서 재개발을 방해놓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JTBC도 말을 한가지로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자님들이 더 이상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밑에서 죽이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한 일을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지금 JTBC를 비롯한 SBS, KBS 세상에 저를 1년에 거의 40분 동안 편성을 해서, 뭐 KBS는 정강훈의 사생활 탐구, 아이고. 하여튼요, 나를 죽이는 것이 목표인데 이 출발이 어디서 왔다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북한입니다, 북한. 내가 북한 노동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국립도서관에서 다 스크랩해 오는데, 북한 노동신문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령을 내리는지 여러분은 그 조정받는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노동신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지시하는지. 하, 기가 막힙니다. 이게 노동신문입니다. 정강훈 제거, 한미동맹 파괴, 아 이거 말고 나를 비난한 내용들, 정강훈 죽여 땅에다 묻어라, 정강훈을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라, 정강훈은 한기총 대표장으로 기독교인들을 미혹의 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자 이런 글들,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노동신문의 기사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이 지시를 받느냐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50년 목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뭔 잘못했기에 기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구 쳐봤어요? 3쿠션? 여러분도 북한의 지시를 받고 있고, 지난 주간에 민노총 간첩 혐의 압수수색 했더니 신혜식과 정광훈을 죽이라고 북한 지령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어에 대하여 앞장서서 기자들이 그렇게 뛰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질문 또 해주십시오. 자, 이거는 뭐 앞에 계신 우리 JTBC 기자님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JTBC 비롯한 뭐 여타 방송들이 개인의 신상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한 데 대한 그런 보도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른 분 안 계세요? 자, 두 분만 묻겠습니다. 계세요? 없는 것 같네요. 자, 우리 기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하실 때 의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제일교회에 오셔서 제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왜곡되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격이 가슴 속에 잘 못 담고 있어요. 이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그 말 한마디가 언론의 해자가 돼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것이 진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승환이요. 아니 마이크 들고 하세요.
마이크 들고. 예. 모두 팀의 원석주 목사님. 예, 마이크 들고 있어. 아니 소속사를 말씀하시고. 네, 모두와 TV 모성춘 목사입니다. 모두와 TV 네, 모두와 짧게 말씀. 예, 우리 이 성경에는 분명히 통치자들과 대적자들. 저를 보고 질문하시라고. 예, 그럴까요? 청중들 선동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예. 12절에 보면 질문만 말씀하시오. 예, 분명히 우리는 통치자들과 대적해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자, 아니 목사님. 목사님은 질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나중에 설명이 됐어요. 나중에 너하라 TV 와서 토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들 오해도 범죄입니다. 오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곧 범죄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교회를 비워주고 참 나는 이 얘기를 떠나려니 가슴이 아파요. 사실 내가 50년 정들었던 장소니까 난 돈을 천억을 줘도 싫은 거야. 그러나 그래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비워주려고 바로 교 앞에 나가면 24시 마트 빌딩을 샀어요. 우리가 왜? 이 큰 교회 시설에 교육관 애들 또 여성교회 사무실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가 당장 살 집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따가 기자님들 내가 사는 사택 우리 교회 옆에 붙은 거 거기 한번 구경 한번 하세요. 구경 한번 하세요. 눈물 날 겁니다. 눈물 날 겁니다. 18평도 안 돼. 난 여기에 50년 살았어요. 50년. 자 보세요. 그래도 이제 나도 여기서 길거리 나갈 수 없으니까 나도 이제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빌딩 하나를 샀어요. 바로 앞입니다. 가시다 보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정강훈 목사가 또 알바기를 하려고 빌딩을 또 샀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새로 지으려면 최소한 2년 걸립니다. 2년 걸리면 그동안에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2년 동안에. 그래서 요 앞에 빌딩 하나를 샀어요. 그거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샀는데 세상에 그것을 알바기 했다고 언론들이 하도 해서 구청장이 토지 거래 허가를 거부해버렸어요. 언론들이 하도 성장하니까 선동하니까 그래서 결국 근로도 못 가게 되고 계약이 파괴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언론사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지난 주일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교회 진 2년 동안은 주일날 대예배를 광화문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언론들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브랜카드 띄워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택의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선택의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선택하라 하는 것처럼 또 한 번의 선택이 지금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할래? 적화 통일,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문재인, 이재명을 따라갈래? 아니면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연 20% 성장, 윤석열을 따라갈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긴 시간 정관 목사님